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설장입니다. 경북 제1의 명산으로서 우리나라 3대 암산 중에 하나인 바로 주황산이 내다 보이는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웅장한 기암절벽이 제 뒤로 보이시나요? 수려한 경관으로 인해서 조선 8경의 제6경으로 꼽힐 만큼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주황산이 이곳에서 보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산 주차장이 불과 500m 앞에 위치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앞에 테라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 발치를 보면 멋진 암봉들이 쫙 펼쳐집니다. 산의 모습이 돌로 병풍을 친것 같은 그런 웅장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황산입니다. 아, 뭐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기암과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계절이죠.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인데요.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 아, 이 주황산 앞에 위치한 깨끗하고 깔끔한 펜션에서 1박 묵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우리 주택은 펜션을 운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면서 기촌에서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이 가능하면 좋겠죠. 펜션 운영하면서 올릴 수 있는 쏠쏠한 연소득, 기촌에서 연소득까지 올리면서 주황산 아래에서 살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분 솜씨가 얼마나 야무진지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봤더니 별별별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담길 정도로 우리 주인분께서 이 펜션을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게 손님들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바로 도로에서 뭐한 10m 정도 들어오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주차를 대략 한 5대, 6대 정도 할수 있는 마당을 품고 있습니다. 마당 앞에 근데 뭐저 하얀 건물은 뭔지 싶으실 텐데요. 저 앞쪽에 보이는 하얀색 판넬 건물은 안내실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 별도로 안내실을 이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안내실이 위치해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뭔가 깔끔한 곳이 보이네 싶으신데 요 아이는 이동식 농막입니다. 요 농막은 오늘 매매 금액에서 제외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쪽 주차할 수 있는 마당은 자갈들이 깔려져 있고요. 자갈에서 대략 계단 한 6, 7계단 정도 올라서면 우리 펜션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쪽 전면에 도로 국어 접해져 있는 곳입니다. 주차 손님들 오시더라도 다섯, 여섯 대 정도는 넉넉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주황산 오시는 손님들이 주말은 기본으로 거의 꽉 차시고요. 뭐, 가을 같으면 아주 방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갈마당 앞쪽에 주택 아래쪽으로 해서, 갖가지 정원수들을 식재를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석재로 석축 마감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좌우 양측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편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좌측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이곳은 주황산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펜션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택 좌우로도 역시나 펜션 건물들입니다. 우리 펜션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에 객실 2개, 2층에 객실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층은 큰 객실, 작은 객실 하나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면 이곳은 제일 큰 객실입니다. 내부도 깔끔합니다.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안주인 분께서 성격도 깔끔합니다. 사면동 유리도 열고 들어오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손님들을 문
열고 나가실 때 보라고 또 거울까지 입구에 마련을 해 두시는 센스 만점이신 분이네요. 거실 공간입니다. 이곳이 제일 큰 객실이고요. 방 하나와 거실, 주방,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 거실인데 제법 넓습니다. 가족분들 여러 분이 오셔서 묵었다 가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전면 커다란 유리창과 측면에도 작은 유리창이 나 있어서 문 전체 열어두면 환기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됩니다. 이중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면 통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실에 그냥 가만히 들어와 있어도 저 먼발치 푸른 산도 보이고요. 앞에 마당에 심어놓은 갖가지 정원수들도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우드 데크 공간을 마련을 해두었기 때문에 난 그래도 집안보다 밖에 나가서 차 한잔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면 데크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각종 소형 가전들 배치를 해 두셨습니다. TV는 기본이고요. 에어컨, 선풍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무선 주전자까지 모두 소형 가전 배치해 두셔서 오셔서 하루 묵으면서 한끼 식사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체의 인테리어는 전원주택의 느낌이 물씬 나도록 목재 루바를 사용을 하였고요. 하단부 목재 루바 그리고 천정도 천정 모양을 잘 살려서 인테리어 마감을 한 듯해 보입니다. 양문으로 보이는 이곳은 우리 손님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부자리들이 이곳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갈하게 잘 개어 놓으셨는지 주인분의 야무진 손길이 엿보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가족분들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일 큰 객실이고요. 방이 하나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방과 거실에 나누어서 주무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천정에도 인테리어 마감되어져 있으면서 간접 조명 등까지 모두 무드 등이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네요. 욕실 하나 마련되어져 있는데 제법 넓습니다. 깔끔한 톤에 타일로 시공 마감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은 거실과 대각선 위치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상하부 일자 구조의 싱크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가스레인지를 비롯하여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소형 가전들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오셔서 방바닥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객실은 멋진 우드 테이블을 또 이렇게 배치를 해 두셨네요. 좀더 우아하고 좀더 편안하게 손님들이 묵었다 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6인용 커다란 테이블이라 가족분들 많이 오시더라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배치되어져 있고요. 전면에도 데크 공간에 테이블이 마련되어져 있었지만 손님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실 수 있도록 바베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뒤편에 또 별도로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전면으로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쪽 후면으로 주방에서 바로 음식 준비하여서 바베큐장으로 이동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두셨고요. 뒤쪽 편에 보일러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1층 객실 2개, 그래서 보일러 2대 뒤에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곳은 뭐 손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인분이 세탁기도 배치해두고 다용도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객실 먼저 안내 드렸고요. 이 객실은 극성수기와 성수기 기준으로 해서 객실 1박당 25에서 30만 원 가량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층에 있는 다른 객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옆에 위치한 객실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측면에 있더라고요. 이곳에도 역시 전면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을 마련해서 테이블을 손님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이쪽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객실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현관 쪽 부분이고요. 중문은 방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전면에 싱크대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상하부 일자구조의 싱크대이고요. 제법 넉넉하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 객실에도 손님들을 위한 소형 가전들은 모두 비치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면 거실부입니다. 역시나 통유리창으로 이중창 시공되어져 있어서 문 열어두면 환기도 잘 되고 바깥 경치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도 방 하나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어요. 거실 겸 주방과 방 하나,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은 후면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조그맣고 아담한 방이죠. 이곳에는 손님들이 옷도 걸수 있도록 별도의 옷장도 하나 마련을 해 두셨네요. 전반적으로 내부 객실 인테리어는 1층, 2층 대부분 동일한 인테리어 모습이고요. 욕실 공간입니다. 1층에 있는 객실 두개 모두 안내드렸고, 이 객실은 성수기와 극성수기 기준으로 20에서 25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럼 뒤쪽 편 바베큐장 잠깐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후면에는 겨울에 손님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베큐장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테이블 두개 붙여서 넓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편에 별도로 창고 공간도 하나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내부형 창고인데 아담하네요. 그래도 선반을 기역자 형태로 짜놓았기 때문에 물품들을 이곳에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외부에 화장실 하나 별도로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더라도 다시 객실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손님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곳에 양변기 배치된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곳에 마련되어져 있어요. 우리 건물은 외장이 전체 사면이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금속 경사 지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면 벽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계단과 하부단 쪽은 대리석 시공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 테라스에서도 역시나 주황산의 멋진 기암절벽이 보이네요. 아이고, 뒤편 경치도 푸르릅니다. 그럼 2층에 좌우 문 하나씩 있는데요. 2층은 원룸형 객실 두 개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이니까 우측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공간입니다. 중문 배치되어져 있고요. 러블리하고 깔끔한 침대와 함께 원룸형 구조로 이루어진 객실입니다. 전면에 유리창 커다랗게 시공되어져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침대가 놓인 공간 반대편으로 돌아서면 주방 겸 욕실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좌측 역시나 상하부 일자 구조의 조그마한 싱크대 배치되어져 있고요. 소형 가전들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욕실 공간입니다. 조금 더 아담한 욕실 공간이네요. 내부 인테리어 마감은 전체 목재 루바로 시공 마감되어져 있고요. 우리 2층은 천장이 지붕 형태와 동일하게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인테리어 시공 마감되어져 있어서 원룸이지만 조금 더 개방감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에 붙박이 벽장이 위치해 있어서 객실 손님들을 위한 이부자리를 이곳에 또 이렇게 정갈하게 개어 놓으셨습니다. 전면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 있어요. 테라스 앞에 테이블을 배치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 손님분들 충분히 이곳에 나와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주변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원룸 공간까지 쭉 연결이 되는 테라스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나와서 보니까 훨씬 더잘 보이네요. 전면에 보이는 푸르른 산과 더불어 저 기암절벽이 멋지게 자리한 주황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황산 안 가도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주황산에는 볼거리들이 정말 다양하죠. 전용 고찰인 대전 사찰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들, 그리고 다양한 굴, 한폭의 수채화 같은 주산지. 아, 1박 이곳에서 하신다면 바쁠 것 같아요. 멋진 주황산도 다녀와야 하고 인근 관광지도 둘러봐야 하고. 아, 여행으로 삼는다면 뭐 여름 여행, 가을 단풍 여행은 기본이고요. 겨울 산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주택 내외부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경북 정선군 주황산면 상을리에 위치한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 매매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대지 한 필지로 면적은 667제곱미터, 201.7평이며 전면에 국어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금속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2013년 8월 1일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장은 벽돌과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볼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2층 전체 연면적은 189.35제곱미터로 57.2평, 1층은 36.3평, 2층은 20.9평입니다. 대략 1층 객실이 큰 곳이 20평 정도, 작은 곳이 15평 정도 될 듯 하고요. 2층 원룸형 객실은 각각 10평 정도입니다. 건물 전면 서북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난방은 전기와 가스 보일러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객실에는 전기 필름 난방도 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는 마을 공용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곧 광역 상수도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오수는 집 갈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5-6대 정도 가능하며 입주는 협의하에 바로 가능합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3억 원입니다. 현재 농어촌 민박 사업으로 등록되어져 있어서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대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촌하셔서 약간의 텃밭 농사 뒤에다가 지으면서 손님들 맞으면서 내 생활비까지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주택 생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썸맨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썸타는 부동산의 권소장과 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